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남 재개발 구역에서 두 아들과 함께 집을 사들여 재개발 지역에서의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한남뉴타운 4구역 사업 부진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2015년 1월 4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6개월 뒤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사들여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의 특수부격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도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 혐의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4구역의 보광동 다가구주택 소유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 남부경찰청은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땅을 사들인 청와대 경호처 과장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내부 정보 인지 기억 안 하셨습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직 LH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